안녕하세요. 우들러브 701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테프론 테이프나 본드가 필요 없는 그 엔지니어링 특수 플라스틱 배관 부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는 보일러 분배기 및 배관 부속 등을 제조하는 그 삼강 하이테크라는 벤처 기업으로부터 연결구 배관 부속과 각종 밸브 등을 협찬받아가지고 제작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결구 배관 부속과 각종 그 밸브의 재질은 엔지니어링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조되어서 그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이 없고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부속에는 그 내부에 고무 패킹이 이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누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테프론 테이프라든가 본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그 수도 배관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매우 유익한 그 배관 부속의 약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관 부속의 명칭에서 CM, CF, CC 등이 있는데요. M은 메일의 약자로 건나사를 의미하고 그 F는 피메일의 약자로 송나사를 의미하며 C는 연결, 접속을 의미하는 커넥션의 약자로 추정이 되는데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밸브 소켓이란 한쪽은 건나사 또는 그 송나사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XL 배관, PB 배관, 스탠 주름관 등의 배관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배관 부속입니다. 따라서 CM은 건나사가 있는 밸브 소켓을 의미하고 CF는 송나사가 있는 밸브 소켓을 의미하며 CC는 그 송나사나 건나사가 없이 양쪽 모두 배관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부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많이 사용하는 수도 배관의 규격에는 12, 그다음에 15, 20mm 등이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가정에서는 보통 15mm 규격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규격을 생략하고 배관 부속의 명칭이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PB 배관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얘가 건나사가 있는 밸브 소켓이기 때문에 PB 배관용 M 밸브 소켓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쪽에 PB 배관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송나사가 있기 때문에 PB 배관용 F 밸브 소켓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쪽에 이제 PB 배관을 연결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쪽에 이제 송나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직경이 좀 크고, 여기는 직경이 좀 작기 때문에, PB 배관용 2경 F 밸브 소켓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쪽도 PB 배관이고, 이쪽도 PB 배관을 연결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직경이 이제 서로 같기 때문에, 이런 게는 PB 배관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그 유니온이라는 거는, 양쪽이 이제 그 직경이 같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배관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부속을 갖다가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쪽도 이제 PB 배관, 이쪽도 PB 배관이기 때문에 이 꺾어진 거를 엘보라고 하거든요. 양 엘보. 그 다음에 PB 배관 양 엘보가 되겠습니다. 그 PB 배관 부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슬리브라는 거고요. 슬리브라는 부속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랩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보조링입니다. 그랩링을 보조해주는 그 보조링이고, 이게 이제 그 고무 패킹, 오링입니다. 오링. 그 슬리브가 이 내경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랩링은 그 배관이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조링은 그랩링을 이제 보조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O링은 그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이 PB 배관의 이 부속들이 이 안에 어떻게 이제 어떤 순서로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그랩링이 맨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랩링 보조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무 패킹 역할을 하는 오링이 이제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이 너트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고요. 이 PB 배관을 배관 부속에 연결할 때는 그 원터치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슬리브를 꽉 끼운 다음에 원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너트를 풀 필요가 없이 그 배관을 이렇게 꼭 힘있게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번 들어간 느낌이 그 나면은 그 체결이 완료됩니다. 이 부속은 이쪽에 이제 그 엑셀 배관을 갖다가 연결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쪽에 이제 그 건너사가 있는 밸브 소켓이기 때문에 엑셀 배관용 M 밸브 소켓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여기 이제 엑셀 배관을 갖다가 연결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속나사가 있는 그 엑셀 배관용 F 밸브 소켓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쪽에도 이제 엑셀 배관을 연결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속나사가 있는 밸브 소켓인데 여기가 이제 직경이 좀 크고 여기는 직경이 좀 작기 때문에 그 엑셀 배관용 이경 F 밸브 소켓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 이쪽에도 그 엑셀 배관 이쪽에도 이제 엑셀 배관을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꺾어졌기 때문에 그 엑셀 배관용 그양 엘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엑셀 배관을 연결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꺾어졌기 때문에 엘보인데 여기가 이제 수전을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엑셀 배관용 수전 엘보가 되겠습니다. 엑셀 배관의 그 부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슬리브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링입니다. 오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랩링 집입니다. 이게 이제 그랩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조임링이 되겠습니다. 이 슬리브가 이제 내경을 그꽉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링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랩링은 그 배관이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제 꽉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조임링은 한번더 배관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은 이쪽에 이제 고무링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랩링 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랩링.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임링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그 너트를 체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엑셀 배관을 그 배관 부속에 연결할 때는 이 너트를 4분의 3 정도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주신 다음에 이거를 힘있게 꽉 눌러주시고요. 힘있게 꼭 밀어 넣은 다음에 이 너트를 꽉 조여가지고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속은 이쪽에 이제 스템 주름관을 연결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에는 이제 속나사가 있기 때문에 스템 주름관용 F 밸브 소켓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이쪽에는 그 PB 배관을 연결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에는 이제 스템 주름관을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PB 배관과 스템 주름관을 연결해 주는 어댑터입니다. 이 어댑터라는 거는 이 양쪽이 각각 그 다른 종류의 배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되어 있는 그 배관 부속을 어댑터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그 스템 주름관의 그 부속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무 패킹이고요. 이거는 이제 조임링입니다. 조임링. 그이 부속을 이 안에 이제 체결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고무 패킹은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임링은 이 너트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너트를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템 주름관을 이 배관 부속에 연결할 때는 이 너트를 4분의 3 정도 풉니다. 그 엑셀 배관과 마찬가지로 4분의 3 정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배관 스템 주름관 배관을 여기에다가 이제 힘껏 밀어 넣은 다음에 이 너트를 끝까지 이제
조여가지고 조여주시면 이제 체결이 완료가 됩니다. 배관 부속에 배관을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B 배관은 원터치 방식이므로 너트를 풀지 않고 배관이 두번 들어가는 느낌이 날 때까지 힘껏 밀어 넣으면 체결이 완료되고요. 배관 부속에 XL 배관이나 스텐 주름관을 연결할 때는 너트를 4분의 3 정도 풀어준 다음 배관을 힘껏 밀어 넣은 후 너트를 끝까지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배기에 연결할 때는 PB 배관뿐만 아니라 XL 배관도 원터치 방식으로 연결이 되므로 너트를 풀지 않고 PB 배관이나 그 XL 배관을 힘껏 밀어넣어 두번 들어간 느낌이 나면 체결이 완료됩니다. 이네 개는 그 밸브입니다. 밸브. 이거는 이제 양쪽에 그 12mm XL 배관을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그 12mm XL 배관용 유니온 밸브입니다. 유니온 밸브를 그 카프링 밸브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15mm 여기에도 15mm XL 배관 여기에도 이제 15mm XL 배관을 갖다가 연결할 수 있어서 그 15mm XL 배관용 유니온 밸브 또는 이제 카프링 밸브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이쪽에 12mm XL 배관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슬리브형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12mm, 12mm 그 XL 배관용 그 슬리브형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슬리브에는 그 20mm 배관이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15mm XL 배관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15mm XL 배관용 슬리브형 밸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20mm 배관이 연결이 됩니다. 제품 구매라든가 그 제품 관련 문의사항은 그 삼강 하이테크에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락처는 동영상 아래에 그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정의 행복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